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여자부 흥국생명이 9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인천 홈팬들 앞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리려는 흥국생명 선수들의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쌍포 이재영과 러브는 물론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인삼공사를 압도한 흥국생명은 3-0 완승을 거두고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김연경이 활약했던 2007-2008 시즌 이후 9년 만에 통산 네 번째로 정규리그 정상에 오른 선수들은 코트로 달려나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박미희 감독은 여성사령탑으로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사상 첫 우승을 일궈내며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선수들이 1등 감독을 만들어줬네요. 너무 기쁩니다. 여자 배구의 대세로 떠오른 3년차 이재영은 올 시즌 한껏 물오른 기량으로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언니들이 옆에서 많이 이렇게 빛날 수 있게 해줘서 오늘 잘한 것 같고 이번 시즌에는 뭐 행복한 것 같아요. 흥국생명과 같은 인천 연고팀인 남자부 대한항공도 삼성화재와 경기에서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리해 오늘 우승을 확정할 경우 한 연고지의 남녀 구단이 같은 날 동반 우승을 달성하는 V리그 최초의 기록이 세워지는데 2세트까지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1-1로 팽팽합니다. SBS 서대원입니다.